예, 안녕하세요. 저 성남 판교에 사는 예, 저 주부인데요. 저희 그 박근혜 찍으신 부모님 모시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다 저희 쪽이신 것 같은데 아마 이쪽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눈치 없이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박근혜가 막장을 쳐놔도 선거 때 되면은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되면은 지금 박근혜를 실망 많이 하신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 지금 어른들도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장 걸리는 게 제가 오면서 차에서 말씀 나눴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그래 새누리하고 박근혜는 아니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님, 문재인 대표, 전 대표님, 박원순 시장님 좋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옛날에 북에다가 돈 갖다 줘가지고 지금 핵전쟁 하는 거 아니냐, 지금 폭탄 만드는 거 아니냐. 저 연구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현대에서 대북송금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에서는 현금으로 준거 없는데 그 지금 제 주위에도 보면은 잘 사시는 분들 뭐 강남 빌딩 갖고 계신들 보면은 다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결국 거기서 걸리더라고요. 대북 쪽에다 돈 갖다 주면서 이거는 좀 걸린다.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딱 언론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 갖다 준 증거 없다. 제가 할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는데, 이재명 시장께서 좀, 지금 저희 부모님한테 어떻게 얘기해 줄수 있는지. 아마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네. 않을까. 예. 아마 그렇겠죠. 근데 대북 지원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쌀, 차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공짜로 준게 아니고, 뭐 빌려주거나 쌀로 주거나, 준 거는 예를 들면 뭐, 광물로 되돌려받기도 하고, 네, 이런 것도 남북교류협력을 하면서 예를 들면 북한의 관광 입국비,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한 거예요. 다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참여정부나 국민의정부 때준 것보다도 이명박 정부 때준게더 많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그리고 예를 들면 개성공단 돈 가지고 그걸로 폭탄 개발했다 이런 거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근로자 1인당 10만 원도 안 줬거든요.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그 현지에 있는 PX 같은 구내 매점에서 다 물건으로 사간 게 거의 대부분들이고 노동자들 손에 직접 들어간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모아가지고 뭐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전에는 수제 피해 입었을 때쌀 지원한 걸 가지고 군량미 전환한다고까지 얘기해서 쌀 주지 말고 뭐 분유 주자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뭐 분유로 바꾼 데도 있고 해요. 그런데 사실 북한의 핵폭탄을 개발되는 거는 우리가 지원한 돈 가지고 했다고 할 수가 없고 결국은 국제 환경이 그 사람들은 자기 체제 존속이 어려우니까 자기 체제 보존을 위해서 지금 군사 방위비는 우리나라는 올해 같은 경우 41조, 작년 같은 경우 38조, 9조 이렇게 지출했는데 북한은 군사비 지출이 1조 원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십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게임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니까 소위 비대칭 무기를 막 열심히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남한에서 지원한 것이 없었으면 개발을 못했을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 억지에 가까워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는 저는 그 정책이 맞다고 보는 거죠. 체제 위협을 좀덜 느끼게 해주고 또 남한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이게 서로 저쪽은 조금 이익 보고 남한은 좀 많이 이익 보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예, 저쪽 이만큼 손해보게 만들기 위해서 막 우리 이만큼 손해보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만 손해보는 거지. 그래서 퍼줘서 핵 개발됐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또한 가지는 핵 개발은 한번 폭발 실험을 할 때마다 성능이 개선됩니다. 예, 왜냐하면 기술이 제일 문제니까요. 한번할 때마다 개량되고 소형화되고 다중화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핵개발을 한 거는 참여정부와 국민의정부 10년 동안에
딱 한 번 했습니다. 딱 한 번.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사실 세 번 해버렸어요.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하고 임기가 끝날 때 2월 달인가에 했는데 그건 박근혜 당선된 다음이었죠. 그때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두 번을 더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핵 개발 기술 수준이 확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막 이런 세상을 따지지 말고 막 두들겨 패고 압박하고 했을 때의 핵 발전 속도, 핵무기 개발 속도하고 대화하고 살살 달래고 구슬르고 이러면서 사찰해가면서 했을 때하고 어떤 때가 훨씬 더 핵 개발 속도가 빠르냐. 결론은 이미 난 겁니다. 예. 그런 게 더 문제인 거죠. 돈이 없어서 그러면 왜 북한에 막 모든 지원 다 차단하고 하다 보면 대화까지 차단했는데 왜 핵개발 속도가 더 빠릅니까?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